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엔터 산업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K-POP 붐이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 중동, 유럽, 미국까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발매된 K-POP 음반들의 초동 판매량이 계속해서 신기록을 경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5월 달 앨범 판매량 탑 100을 본다 하더라도 하이브가 약 487만 장, JYP가 28만 장, SM이 500만 장, YG가 16만 장 정도 되면서 최고의 지금 역대 없는 숫자들을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월드 투어의 회당 규모 역시 본 적이 없었던 색다른 규모의 계속 놀라움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BTS나 이런 대형 그룹이 아니라면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였던 기록들을 일반적인 K-POP 아이돌들이 달성을 하고 있는 것이 K-POP의 팬덤을 더욱더 견조한 수요를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규 시장인 서구권, 유럽과 미국에서도 팬덤이 확산이 되면서 새로운 수요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상적인 것은 글로벌 수요 확대 효과가 외형 성장에만 그치지 않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매출단 그리고 영업이익단에도 엔터 산업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K-POP 엔터 섹터 주목하고 계신다 말씀 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뭐 최근에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국내 3사 엔터 사업주들 4사 하이브까지 포함해서 대형 기획사들이 계속해서 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에 일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가 실적 대비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가장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아티스트들의 재계약 관련 노이즈가 생기면서 일부 조정을 받았습니다. GD와 그리고 블랙핑크 관련해서 재계약 연장 관련 리스크가 생기면서 일부 조정을 받았는데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은 재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새롭게 호재로 반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또한 하반기에 데뷔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몬스터 많은 신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기존에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데뷔 전부터 팬덤이 확보가 되어 있고 유튜브 구독자들도 200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음원부터 빌보드 1위로 직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기록되고 있는 아티스트들의 공연 계획들이 이루어졌을 때는 계속해서 2분기, 3분기 때도 최고치의 실적을 이어지면서 고가 갱신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때도 그렇게 된다는 매출은 1,500억 원대로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YG엔터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